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 사연을 신청하게 되셨는지. 지친 상황이에요, 저희 상황에서는. 속된 말로 만정이 떨어졌어요. 말하기가 싫어요. 고마워, 미안해, 사랑의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, 지금까지. 왜 내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게 될까,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. 몰라, 알아. 그걸 대답을 좀 하라고. 안다니까? 어떻게 알아, 네가 임신한 거를, 고통을. 아니, 한 적이 있냐, 없냐고. 한 적이 있나, 없나? 아니, 봐봐, 내겠다, 이거. 또? 네 찔리는 게 생각 오니만 한 거냈는 내 보고. 다른 남자도 아니고, 뭘 안 나눠 있으네? 지 하는 행동이 뭐잖아. 여기서 그냥 돈만 벌다 되는 거? 내가 뭐 내가 안 못된 거 화를 내게?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 하시면 파국이에요. 진짜 고치셔야 돼요. 네. 네, 맞아요.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. 그거 안 하려면 이혼하세요.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는 사랑하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좀 안아주세요. 네. 근데 그거를 꺼내서 표현하는 데에는 그 오랜 동안 몸에 배어 있는 그 어색함. 괜찮아, 울지 마. 미안한 부분 맞지. 잘할게, 사랑해. 와이프하고도 이제 관계가 좀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바뀐 건 눈이 선해졌어요. 방송 보시면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 아 좀 죄송하다고 아예 말씀드리고 싶었네요. 뭐야?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유주예. 와이프를 사랑하면 그냥 집안이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나는 잘 못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같이 같이?